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는 오후 날씨인데요. 오늘 제가 좀 멀리 드라이브를 갈 거랍니다. 어디를 가냐면, 친한 언니네 비즈니스 오늘 오픈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응원차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언니네 사시는 예쁜 시골 동네 제가 또 풍경도 한번 찍어서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늘뭐 저희 동네만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 동네는 토론토에서 좀 떨어진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이지만 요즘은 자꾸 개발을 하니까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것이 1시간 정도 여기서 걸리는데요. 제가 1시간 거리를 빗길을 달려서 가기에는 조금 두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운전 경력은 오래됐지만 장시간 이렇게 1시간 뭐 이래 되는 곳을 운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데 뭐 빗길을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달리다 보면 뭐 언젠가는 도착을 하겠죠. 그곳을 무사히 도착을 해서 제가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아, 이렇게 비가 옵니다. 네, 출발.
이제 제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와 함께한 빗길에 캐나다 시골길 드라이브 어떠셨나요? 실록이 정말 푸르르죠? 저런 여러분들 덕분에 또 심심치 않게 잘 왔습니다. 시속 60, 80 정도 넣고 음악을 들으면서 빗길을 아주 천천히 달려서 왔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였습니다.